이번에는 갭을 이용한 방법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주식에 대한 갭 투자 의미와 응용 방법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상승 갭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양봉 캔들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어서 붙을 때 양봉 캔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락 갭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갭 하락이 뜨고 하락했을 때, 또는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 사이에 대한 공백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락 갭이 발생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기와 여기에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대한 공간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여기 사이는 우리가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강을 쉽게 못 넘어가요. 쉽게 못 넘어가는 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락갭도 이 강은 쉽게 못 넘어가는 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계급 사회를 보면 계급을 건너뛰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갭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계급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봉상에서 나타났을 때보다는 당연히 주봉상에서 나타났을 때 더욱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주봉보다는 또 월봉은 훨씬 더 또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이겠죠. 왜 이런 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실전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갭을 통해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서로가 약속된 플레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갭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갭 같은 경우에도 계층 간 이동이 잘 안 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자리에서 막고 빠지는 형태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런 약속된 플레이가 언제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은 바로 이제 덱스터라는 기업의 주가 추이의 움직임인데, 자,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 갭이 발생한 흔적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가면서 갭이 이렇게 발생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옵니까? 갭에 대한 부분을 메꾸려는 시도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 갭에 대한 부분 자체 밑으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상승 갭이 나타났다는 것은 상승 추세로 이미 돌렸다, 밑에 다시 한 번 더 지상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계층 간의 차이를 뛰어넘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밑에 계층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건 이제 현대차에 대한 예시인데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갭이 이렇게 붙어서 넘어갔습니다. 자, 갭이 붙어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내려오지만 이번에는 위에 있는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반등을 붙이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보셨다시피, 자, 그 밑에 여기 있는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에 대한 지지를 밟고 넘어갔지만 앞서 덱스터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갭을 이용한 매매 기법이 있는데,
그러면 현대차도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자리가 바로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에 대한 자리였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지를 밟고 반등. 자,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갭이라는 것은 서로가 약속된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항과 지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약속된 플레이가 있듯이 이 갭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승갭은 그 상승갭에 대한 부분에서 한 번만에 메꾸지 못한다는 거죠. 자, 무조건 기술적 반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계층 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도 변수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자, 한 번에 대한 반등, 두 번에 대한 반등, 여러 번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이탈되고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는 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승갭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얘기인데, 가격이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세력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저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그때는 힘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갭이란 상승갭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런 기술적 반등이 최소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나온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또 갭을 이용한 기법을 매매를 하실 수 있겠고, 자, 뒤에 있는 그림은 이제 효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효성이라는 기업도 보시면 이번에는 하락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에서 하락갭이 발생하면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갭은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곧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막고 빠지는 그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구간 자체가 바로 여기 이 자리에 해당하는 구간이고,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양봉이 형성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막고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서 올라왔지, 막고 또 빠지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더 막고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 번, 지금 세 번 이상에 대한 움직임이 갭에 대한 부분을 메꾸고 난 다음에 거기를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발생하면서 돌파를 해내는 모습인데, 자, 지금 이제 갭이라는 것은 계층 간의 이동을 얘기하는, 그만큼 저항과 지지가 강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강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더 강한 지지점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대로 우리가 이런 갭을 통해서도 매매에 대한 기법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상승갭이나 하락갭이나 반드시 갭이 발생했다는 것은 한 번만에 그 자리를 돌파할 수 없다. 그에 따른 반등과 저항이 작용한다는 것을 직접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매매에 대한 기법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